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람분절, 백중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49일 기도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 도심의 수행 포교도량 국제선센터가 백중 49일 기도 삼재를 봉행했습니다. 삼재에선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법사로 나서 특별한 주제를 두지 않고 불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감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불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뭐 정해진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렇게 느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백중 우람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며 전국의 사찰들은 백중인 음력 7월 15일, 양력 9월 2일까지 49일 기도 정진을 이어갑니다.